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불법 공매도 근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정론관에 섰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기자 여러분들 많지는 않지만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또 질문 있으면 이따가 백브리핑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 강화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5일 입장문을 통해서 제도 개선 이후 공매도 재개를 촉구하며 금융위원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져 온 불공정과 반칙에 맞서 삼성 이건희, 이재용 재벌총수에게도, 한유총에게도, 현대자동차에게도 법과 제도 그리고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비판해 왔듯이 주식시장에서의 제도적 허점과 기울어지는 운동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박용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상식과 공정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국회의원 밥값은 한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공매도의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밥값을 하는 일이고 우리 국민의 상식과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 제가 문제를 제기할 때 무시로 일관했던 금융위원회가 자기 관한 바깥의 태도까지 보였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들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당과 협의를 하고 국회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신중한 검토를 말합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저도 금융위원회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모아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꿈, 작은 소망을 같이 지켜나가자고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그런 의미에서 잡았고 몇 가지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공매도 재개 전 이미 드러난 시장 조성자들의 불법 행위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시장 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조사는 2016년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행해진 감리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 조성자들의 불법 행위는 더 단호히 다뤄져야 했지만 금융위는 이번에 드러난 시장 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사실상 은폐, 축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장 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일부 실수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이번 거래소의 감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의 시장 조성자 중 3개의 시장 조성자가 각각 20일, 8일, 1일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즉, 단순히 3개 증권사가 하루 혹은 일 이외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실수로 인해 자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위별로 더 세분화해 보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시장의 피해가 엄청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번 조사 결과의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에 대해 몇 회에 걸쳐 어느 정도 공매도 규모에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는지 모른다면 어느 투자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쉬쉬하고 넘어가면 결국 피해는 영문도 모르는 개미 투자자들의 몫일 뿐입니다. 지난 2018년 무차익 공매도로 74억 8,8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골드만삭스의 경우 2018년 5월 30일과 31일 단 이틀간 898만 5,226주의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적발된 회사 숫자가 적고 불법 공매도 기간이 짧다고 해서 사건이 축소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가 시장 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감싸는 것은 이들의 범죄를 은폐,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불법 공매도 행위를 나중에 적발한다 한들 이미 벌어진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시장의 지적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을 패싱하는 등 사건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을 패싱해 사건 조사 배정 및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장 조성자 제도 및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해서 금감원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금감원의 이름은 지난 2008년 9월, 2013년 11월, 2016년 11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공매도 제도 개선 발표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 발표에서 금감원의 이름이 빠진 것은 단순 패싱이 아닌 공매도 적발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금융위는 금감원 패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시장 조성자들의 불법 행위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 감사에 공매도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이는 공매도 재개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치들입니다. 두 번째, 금융위의 지난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발표 내용이 또다시 우리 국민들의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들의 불신과 불안을 구조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방안으로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점검 강화, 새로운 적출기법 개발, 조직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안인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 후차입 등 공매도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이라는 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속 추진한 이 부분이 실제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해온 사후 적발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입법 예고한 시행령대로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이 없거나 대차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수기와 메신저,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증거자료를 그저 외장 하드에 저장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은 골드만삭스 사건 이후 이미 갖춰졌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도 그렇게 발표했었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바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던 금융위원회는 이번에도 여전히 시스템 구축에 자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전 부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 적발 차원의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제일 전 주식 없이 매도한 당일 해당 주식을 갚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적발이 되더라도 6개월 뒤 적발됐는데 이제는 그 주기를 좁혀 해봐야 1개월 뒤에 적발되는 수준입니다. 공매도의 적법성 여부는 주식을 빌려 매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지 나중에 갚았으니 문제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 시스템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입니다. 불법 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는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성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드러난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금융위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확실한 약속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안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뒤흔드는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불신하는 금융당국과 불안한 시스템이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는 점 상기하고 더 이상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근절에 의지 없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일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흔들어온 원칙과 상식을 바로잡는 금융위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금융위는 IT강국 면모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함이 바로 서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현행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금융시장의 공정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